지진이 일어나면 집안에서도 다치기가 쉽습니다. 액자나 책장이 갑자기 사람을 덮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유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벽걸이 시계는 산산이 부서졌고 부엌 선반이 물건도 바닥에 나뒹굽니다. 경주 지진으로 다친 사람의 절반 이상은 넘어진 가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가정은 지진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벽걸이 액자는 조금만 흔들어도 뚝 떨어집니다. 책장에 가득 꽂힌 책도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 흉기로 돌변합니다. 조금만 흔들어도 쓰러지는 이런 침대 머리맡 선반은 지진이 일어나면 자는 사람을 덮칠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게 떨어졌을 때 내 얼굴이나 뭐 내 몸에 떨어졌을 때 놀라지 않겠어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높은 책장 같은 넘어지기 쉬운 가구는 침대 곁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도자기, 화병같이 깨지기 쉬운 물건은 낮은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가구들도 사람 키보다 낮은 것을 쓰는 게 안전합니다. 지진이 왔을 때 그 탈락되거나 전도됐을 때 큰 피해가 있는 것은 지금부터 주의를 줘야 된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